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전 과목 만점을 맞은 이진형이라고 합니다. 수능 당일에는 굉장히 기뻤는데 다음 날부터 실제 성적표를 받는 날까지는 결과가 제대로 나올까 하는 생각에 굉장히 마음을 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표가 나오는 날 밤에는 거의 밤을 샐 정도로 굉장히 긴장하고 떨고 그랬는데 다행히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와서 안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현역 군인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전업 수험생들에 비해서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수험 전략을 조금 다르게 짜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강의는 필요한 부분만 배속으로 빠르게 듣고 복습과 자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실력은 강의와 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에서 발전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짜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자기 전에는 지구과학 개념을 머릿속으로 되새김질하고 자는 등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로 공부는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었습니다. 수능은 암기력이 아닌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에 가깝기 때문에 몇 시간 공부했는지보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공부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옳은 방향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항상 뒤돌아보면서 제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계획을 짜고 실행 여부나 공부의 방향 등을 확인하는 것에 플래너가 큰 도움이 되었고 선생님들의 격려 말씀이 플래너 중간중간에 적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현역 때는 수능 준비를 하지 않아서 사실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막막했는데 메가스터디 설명회를 듣고 탐구 과목은 어떻게 정해야 될지 또 과목별로 공부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등을 확인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문법은 기초가 부족한 상태여서 강의를 듣고 기출을 풀고 개념서를 다 외독했습니다. 강사분들의 개념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모두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꼼꼼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문학은 애매합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기출에서도 답의 근거가 애매하다고 느껴지는 선지를 여러 보았는데 애매하다는 것은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답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의 선지 중에 문제에서 묻는 바와 가장 가까운 것 하나만이 정답이라는 뜻이고 그 정답이 될 수 있는 평가원의 기준을 강의와 기출을 통해서 익힌 다음에 그 기준과 그 틀에 맞추어서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모토로 삼았습니다. 비문학은 강의는 따로 듣지 않고 기출과 고난도 문제집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지문을 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비문학을 풀 때에는 아는 것, 어디서 들어본 것이 최대한 많을수록 좋습니다. 고3이 아닌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신문이나 흥미있는 교양책 등을 통해서 최대한 배경지식과 독해력을 길러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EBS 연기지문은 문학만 보았는데요. 교재와 수능에서 묻는 바가 전혀 다를 수 있고 장지문의 경우 교재와 다른 부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과 정서 또 고전시가의 경우 모르는 단어의 뜻 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험장에서 그 지문을 만났을 때 어디서 본 지문이다 싶은 안심을 얻는 정도의 용도로만 사용했습니다. 요즘의 수학시험은 빅킬러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과 글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후 킬러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리적인 흐름에 맞추어 푸는 것으로 고착화된 것 같습니다. 빅킬러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과 킬러를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념의 흐름에 맞추어 푸는 것은 모두 단단한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교과서와 시중의 교재, 강사분들의 강의에서 강조하는 핵심 개념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고 5개념을 수정해 나가면서 문제를 어떤 논리적 흐름에 맞추어 풀지 스스로 깊이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한데 수학 문제를 풀 때에는 어디서 본 문제 같은데 라는 느낌이 큰 도움이 됩니다. 쉬운 문제부터 매우 어려운 문제까지 문제를 거르지 않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빅킬러를 푸는 시간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5번이나 30번이나 똑같은 4점이기 때문에 빅킬러가 어렵다면 등급컷은 내려갈 것이고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모두 맞추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 빅킬러를 마무리 짓는 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쉬운 시험의 경우 30분, 어려운 시험의 경우 50분까지도 빅킬러에 투자하는 식으로 난이도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연습을 했습니다. 영어는 수험생활 후반으로 갈수록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힘든 과목이기 때문에
초반에 영어의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수능 영어 고득점은 연계 지문 다회독을 통한 연계 지문의 빠른 풀이와 근본적인 독해력 향상을 통한 비연계 지문의 풀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연계 교재는 최대한 여러 번 읽어 지문을 눈에 익혔고 근본적인 독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수능용 영단어 집을 1년 내내 암기했고 구문 해석 강의와 문제 유형별 풀이 강의를 통해서 유형별 풀이법을 익히고 독해력 향상에 힘을 썼습니다. 지문을 정직하게 모두 읽고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능 시험장에 가서 나오는 모든 단어, 모든 구문을 해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모르는 단어, 모르는 구문이 있더라도 지문의 핵심을 파악하고 문제의 답을 맞출 수 있게 하기 위한 평가원의 지문 구조 파악을 통한 논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물리2는 2 과목 중에서도 굉장히 마이너한 과목에 속합니다. 때문에 선택 자체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조금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은 물리2를 많이 선택하지 않으며 과학고의 물리 과목과 수능의 물리2 과목은 배우는 것과 문제의 경향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피해서 물리2 과목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물리2의 장점으로는 모두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현장 강의가 거의 개설되지 않아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슷한 문제를 풀고 비슷한 강의를 듣습니다. 또 인터넷상에서 양질의 자료나 칼럼 등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아 자료도 많고 점수가 오로지 스스로의 손에 달려있는 정직한 과목입니다. 단점으로는 개념을 깊이 있게 건드리는 문제들을 풀면서 오개념이 생길 가능성도 높고 오개념을 정정해줄 사람을 찾기도 힘들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험생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헷갈리는 개념들을 단단히 다지고 여러 스킬들을 연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개념 강의를 듣고 시중의 여러 문제집과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의 문제들, 헷갈릴 수 있는 개념들, 킬러 문제의 패턴 등을 파악한 후 커뮤니티 등지에서 나오는 칼럼, 특히 역학 단원의 문제들을 푸는 데 필요한 스킬들을 정리한 후 여러 모의고사를 풀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메가패스를 통해서 다양한 강의에 필요한 부분만 취사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었던 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강사분들의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점,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양질의 교재만 구매해서 따로 풀 수 있는 점 등이 좋았습니다. 인강패스의 좋은 점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인강을 들을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개념 강의가 필요한 과목은 개념 강의를 듣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개념의 빈 부분이나 효율적인 문제 풀이 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해서 들었습니다. 개념 강의 100여를 수강한 후 기출 문제집을 풀면서 기출학습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코어 특강으로 보충했습니다. 그 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풀고 천체 문제집을 풀고 낯선 선지들을 정리하고 기출 EBS 교과서의 분석이라는 강의를 듣고 기출을 추가도 1회독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컴팩트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짧으면서도 핵심을 짚어주는 강의가 필요했는데 선생님의 강의는 실수가 짧으면서도 필요한 내용은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또한 기본서가 대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어 필요한 내용만 추가해서 단권화하기 좋았습니다. 일일이 떠먹여주는 강의는 아닙니다만 자습을 병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강의라고 생각됩니다. 개념 강의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념 강의를 듣고 기출을 한 번 본 것만으로 6월 모의고사 때 좋은 성적을 얻었고 조금의 부족한 개념은 심화 강의와 EBS 연계 교재 등을 정리하면서 채웠습니다. 제공해주시는 문제는 반 정도가 자작과 변형 문제인데 가끔은 모호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조금 더 하고 나서 되돌아보니 제 실력이 부족해서 모호하다고 느꼈을 뿐 사실은 학생들의 부족한 개념을 잘 짚어주는 그런 문제들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킬러 문제가 자주 나오는 천체 영역의 문제들도 기본부터 심화까지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문제들이 제공되었습니다. 지구과학원은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응시자 수가 많으며 최근 문제가 점점 어렵게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한다면 안정적인 100분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구과학원은 크게 개념의 암기, 자료 해석, 천체로 나눌 수 있는데 개념의 암기와 천체는 좋은 강의를 듣고 다양한 문제와 선지들을 많이 접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자료 해석의 경우 증감관계,
비례관계들을 잘 파악하고 발문을 꼼꼼히 읽으면서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심히 공부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이니 방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념, 파이널 강의를 관통하는 표와 그래프를 사용한 일관된 설명법이 암기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학자별 사상의 특징이나 비슷하지만 다른 왕들의 업적 등은 구별해서 암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암기할 때 이다지 선생님의 설명법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능 한국사는 너무 지엽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맥락과 큰 흐름에서의 시대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복습하면서 암기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최근 난이도가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 때문에 한국사 공부를 소홀히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영어와 마찬가지로 절대평가라는 점이 쉬운 난이도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강의를 듣고 복습하면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니 정직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험 생활은 마라톤 같습니다. 뭔가 해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면 중간에 지치고 꺾이기 쉽습니다. 수험 생활을 일상의 일부로 생각하고 완급 조절도 해가면서 1년의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중간에 힘들고 지칠 때는 휴식 시간도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 6월경부터 프로듀스 48이라는 예능과 아이즈원이라는 걸그룹에 푹 빠져 지냈습니다. 투표도 하고 후원도 하고 영상도 보고 친구들과 토론도 하느라 꽤 많은 시간을 썼지만 오히려 그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 열심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저보다도 한참 어린 연습생들이 가수라는 꿈을 위해서 밤을 새우며 꿈을 향해 달리는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누가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더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의예과에 지원을 하였고 환자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첫 번째로 공부를 덜해서 후회할 수는 있어도 더해서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스스로의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한계가 모두 같을 수는 없겠지만 학생 여러분이 목표해야 할 것은 스스로의 한계점이지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느끼기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다면 어떠한 결과를 얻든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가 남지 않는 1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를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하고 공부한 만큼 스스로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는 국어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저도 화작문에서 평소보다 5분 이상의 시간을 더 썼는데 그때 당황했다면 시험 계획에 어그러지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풀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나한테 어려우면 모두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단단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까지 쌓아온 저의 공부량과 공부 방법이 옳다는 것에서 비롯했습니다. 1년간 후회 없이 공부했다면 시험장에서는 스스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군 복무하시면서 또는 사회 복무하시면서 다시 입시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20대의 소중한 청춘을 바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꿈을 향해서 바쁜 시간을 쪼개 전진하시는 모습이 아름답고 존경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비록 4주간의 짧은 훈련소 생활만을 했지만 현역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군수생 분들께 응원의 말씀 드리고 싶고 꼭 바라시는 결과를 얻기를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2020 대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